그런데 저 스토리는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데이슨 기신론은요 계속해서 이 여섯 친구들, 이 여섯 오염, 또 그 상으로 말하면 또 몇 개 뭐 다 같은 내용이죠. 오염으로도 얘기해봤다가 뭐 상으로 말하면 뭐 있죠. 예, 뭐 경계상이니 뭐 이렇게 지상이니 이렇게 상속상이니 이렇게 상으로도 얘기해봤다가 또 식으로도 얘기해봤다가 업식, 전식, 현식. 근데 그게 다 같죠. 같은 대상을 이름만 바꿔서 다양하게 식으로 말할 때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가지 오염만 아셔도 지금 대승기신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용어만 살짝씩 바꿉니다. 근본어 불상응용을 업식이라고 앞에 불렀었고요. 요 능견신 불상응용을 전식. 예, 상은 경계상이고 식으로는 현식이고 예, 그 오염으로는 현색 불상응용 이렇게 다 같은 대상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심에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8식, 7식, 6식의 오염이 다니까. 이 6식에는 이제 5식을 포함합니다. 오감의 의식을. 오감의 의식을 정리하는 게 6식이기 때문에 6식만 얘기하면 그 안에 5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5식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6식이 가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8, 7, 6식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멸상의 전부입니다. 50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이 보살도 학교면 여기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곳인 거. 여기서 우린 보살도를 해야 되는 거.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기서 보살도. 그래서 욕망 일어날 때 보살도 하고. 그렇죠? 보살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살도만 보고 가시면 보살이에요. 계속 탐진치만 보고 가시면 이 세계는 사바세계. 탐진치랑 계속 싸우다 가시면 아라한이 되는. 근데 탐진치가 그냥 원래 참나작용이야 하고 육바라밀 잘할 생각만 하면 보살이고.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아공 복공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현상계를 소화할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가 아공 복공이에요. 현상계도 참나작용이야 라고 아는 지혜가 없으면요 가다가 자빠져요. 열심히 보살도 하다가 자빠져요. 갑자기 지혜가 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보살도 하려면 이 지혜만 계속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이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이야 라고 아는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각 오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설명 들어갈게요. 이 두 가지 생멸은 다 무명의 훈습 때문인데 이른바 자 무명 훈습하면 벌써 지난번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나왔던 얘기가요. 자, 이 전체가 지금 생멸상이라고 그랬죠. 생멸상에는요 인이 있고 연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과 연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인은 생멸상이 나온 인은 원인은 직접적 원인은 뭐죠? 연음이 근본 무명이 직접적 원인이고요. 보조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은 뭐죠? 연은 요거요. 경계요. 경계. 자, 직접적인 원인, 무명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업식, 전식, 현식이 탁 나타납니다. 즉, 업이 작동해서 에고를 만들어내고 대상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상세계가 만들어져버리고 에고가 만들어져버리고 나면 이 대상세계 때문에 우리가 좋다, 싫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 우리가 좋다, 싫다는 다 경계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계에 대해서 해서 경계를 간접적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거 새로우시면 안 돼요. 자, 무명은 직접적인 원인, 경계는 간접적인 원인. 이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염심이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인연에 의지해 있다. 이 생멸이라는 건 두 가지 생멸이 다 거기 의지해 있는데 구분해 보면 어떨까요? 자, 위에 미세한 것들은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거죠. 거친 생멸은요, 간접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거죠. 구분이 딱 되잖아요. 설명하기 좋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함, 근본 불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 무명이에요. 불각이랑 무명은 같이 씁니다. 근본 불각, 근본적인 깨닫지 못함, 근본적인 무명 때문에 생긴 거며 간접적인 원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망령되게 경계를 지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경계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소멸하면 만약 이게 소멸해버리면요 간접적인 원인 경계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명을 타파해버리면 에고와 세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개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명만 없애면 우리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대승계 신호는 그런데 없어지고 나면 아레아식이 갖고 있는 원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더 완벽한 보살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체도 만들어서 이게 이상한 거죠. 그때 개체는 아레아식이 만드는 그 개체는 달라라는 거죠. 이렇게 무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레아식이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만들어지는 개체야. 그럼 진직이 그렇게 만들지 왜 좀 이상하죠. 아레아식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놓고 지금은 왜 안 되는데. 극복해야만 할 수 있어. 이런 논리가 대승 제가 볼 때 이 저자도 극복하지 못하고 쓰신 거기 때문에 이런 증언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적 원인이 소멸되면 간접적 원인도 소멸될 것이고 직접적 원인이 소멸되면 이것도 사라지고 또 구분해서 말하면 직접적 원인이 소멸되면 상응하지 않는 마음이 소멸되고 간접적 원인이 소멸되면 상응하는 마음 세 가지가 소멸된다. 아무튼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근본 무명도 없는 그 순수한 아레아식만 남아서 아레아식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육바라밀을 온 우주에 마음대로 신통을 통해 마음대로 놔두면서 이제 인간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가고요. 명상할 때 여러분 명상 속에 나타나서 또 가르쳐주고 명상 속에 나타난 존재를 보신 영적인 몸이라고 하고요. 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서 여러분 도와줄 때는 화신, 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근데 여러분 이거 개체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모순인 게요. 개체성이 아닌데 어디 계시냐 그러면 새 구경천에 계시다 그래요. 거기 연화궁에 계시대요. 그럼 또 이상해요.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 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시네. 개체성 있네. 아, 그게 아니고 온 우주에 동시에 놔두고 계시대요. 이게 누구 도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개체성이 없다는 얘기는요. 중생이 바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느님의 역할이고 원래 불교에서 이 역할은 비로자나불이 해야 돼요. 근데 대승기 신호는 비로자나불을 빼고 우리가 성불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거죠. 개체성이 사라져야 전지전능해지고 그때 되면 제대로 보살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체성 사라진 그 보살이라는 게 왜 모순이냐. 대승 정신은 개체성을 왜 없애요. 개체성이 본래 공이다. 오온이 본래 공이다.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하고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보살도 하는 건데 이 우주를 다 없앤 뒤에 우린 보살도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보이고요. 능가경에서 보이고 유식학에서 보이는데 또 조금씩 입장은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 화엄경에서 이미 인간은 십지까지 가면 중생성을 가진 최고의 극치다. 십지보살이 이미 부처다라고 화엄경에서 끝내요. 십지가 부처다. 그 이상의 부처는 비로자나불이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뒤에 이 논의들은 다 뒤에 논의인데 미진한 거예요. 왜 십지에서 끝내나? 중생성이 아직 남았는데 중생성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더 완벽한 거 아닌가라는 초기 불교식 마인드로 다시 접근한 겁니다.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뒤에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이 주장.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개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이 내가 사는 우주를 다 없애버렸는데 내가 닦은 그 공덕은 또 남아있어야 돼요. 내 아래하시게. 내 아래하시게 여러분이 지은 이 모든 개체성을 타파한 그 공덕 있죠. 그 공덕은 남아있어야 여러분이 불처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뢰하시게 여러분이 닦은 선업은 있어야 전지전능한 힘을 또 쓸 거 아닙니까? 아뢰하시게 좋은 건 남아있어야 돼요. 아뢰하시게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남아있어야 되는데 원래 유식학에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뢰하시게 부처가 돼도 아뢰하시게 부처가 그동안 부처되는 과정에서 닦은 모든 선업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살도를 하기 때문에 중생 구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한 개체가 닦은 공덕으로 인해 이 아레아식은 부처로서 활동을 하는데 개체성을 다 초월했다라는 말이 모순이며 결국에 나타나서 다시 나타날 땐 개체성을 가지고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색구경천 연화궁에 사세요. 이게 다 모순인 거죠. 이 얘기가
대승기신론에도 부처는 색구경천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능가경에서는 아예 대놓고 색구경천 연화궁에 계시면서 온 우주로 나툰다고 설명이 되고요. 그럼 이게 모순인 거죠. 개체성이 사라졌는데 시공 안에 또 개체가 나타나요. 그 개체는 문제 없대요. 그 개체는 죄가 없대요. 그럴 거면 지금 이 개체도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이 개체는 무명이 만들었고 그 개체는 아래아식이 만들었다. 아래아식의 본각의 전지전능함이 만들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현상계 안에 개체성을 갖는 순간 여러분 무상고 무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현상계 안에 개체로 존재하려면요, 그 개체는 무상해야 되고 뜻대로 되지 않게 돼 있고 독자적 실체가 아닌 거예요. 현상계 안에 개체성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 개체성이 무상고 무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굴리면 보살인 건데 이걸 다 없앤 뒤에 새로 개체를 만들어서 보살도를 한다는 발상은요. 전 제가 볼 때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제일 깔끔하다라는 입장인 거지 보살 대승 정신에는 안 맞아요. 제가 그 비판을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논의를 따라가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리라는 거를. 만약 당신 말처럼 지금 다 소멸해버렸으면 어떻게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느냐. 부처의 마음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너처럼 다 소멸해버리면 부처의 마음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또 어떻게 소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아래아식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아래아식은 모든 업을 다 간직하면서 자 아래아식은요 상주불멸의 자리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왜? 모든 업을 다 간직하고 있는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참나기 때문에 아래아식은 참나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말처럼 마음이 다 소멸해버리면 그렇게 아래아식이 계속 이어간다고 할 때 마음이 없는데 아래아식이 뭘 이어가는 거냐? 뭘 이어간다는 거냐? 그리고 아래아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소멸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의식이 계속. 그러니까 내가 소멸한다고 말한 거는 마음의 생멸상이 소멸한다는 거다. 이 업식 이하 이 모든 여섯 가지 오염심이 다신 없다는 거다. 그런데 마음의 당체, 아래아식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아래아식은 남아있고 때만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인간도 아닌데 문제는 그전 개체가 닦은 공덕에 의지해서 그 불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이 개체성을 가지고 와서 난 아미타불인데 10겁전에 성불했어. 벌써 과거 이력까지 다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과거 이력이 다 있다는 게 이게 좀 뭐예요? 뭘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당신 말처럼 그러면 다시 전지전능한 힘으로 또 개체 이렇게 이걸 또 만들어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럴 거면 애초에 한 마음에서 이게 나온 거를 근본 무명에서 나왔다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이분 논리대로라면 당신 논리대로라면 아래아식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 생멸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아예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한 거 아닌가요? 결국 마지막 가서 그럴 거면 사실 본질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다 느낌 아시겠어요? 왜 현상계 나온 게 꼭 근본 무명 때문이라고 몰아간 다음에 근본 무명을 없앤 뒤에 다시 또 현상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근본 무명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애초에 그럼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개체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말처럼 개체성 없애야만 부처 된다면 아예 없애라는 거죠. 또 현상계 안에 또 불성으로 개체성을 갖고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든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끗하죠. 석가모니는 열반에 내가 들어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이게 제일 깨끗한 거죠. 나 가서 완전히 끊을 거야. 나 석가모니는 개체성 끊는 걸 바랬죠. 개체성 끊고 나 사라질 거야. 다시 온단 말을 안 했죠. 사라질 거야. 차라리 사라지든가. 저기 힌두교처럼 그냥 뭐 신이 자유자재로 그냥 놔두든가 애초에.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힌두교에서도요 신 빼고 중생들은요 결국 마지막 개체성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개체성 끊고 사라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유마경에서 보이는 그런 사상은요 개체성 끊고 사라진다는 것도 날려버린 거예요. 난 개체성 안 끊을 거지롱 하고 전혀 뭐
개체선 끊는다는 그런 발상이 집착이야 하고 딱 쳐버렸는데 다시 그 후대 대승 개신론이 등장해서 개체성을 끊어야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화가 안 나요? 아무튼 화가 나는 보면 화가 나서 괜히 자기가 하고 자기가 화내고 이러는 여러분이 대승 개신론 뭐 하겠다고 한 거 아닌데요.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제가 화내고 있으니까 이상하지만 막 드리고 싶은 정보도 있고 저를 열받게 하는 정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밑에 그 각주에 근본 문명을 타파하여 부처가 되더라도 아래아식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불멸한다는 이야기다. 아래아식이 소멸된다면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나 아래아식에는 전지전능, 앞에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지정상이 있다. 아래아식의 본각에는 지정상이라는 것, 청정한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래아식 안에는요. 전지전능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또 뭐라고 했냐면 부사의 업상, 불가사의한 업을 짓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결국 아래아식이 근본 무명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 중생세계를 만든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는 안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겠죠. 근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린 게 현상계라는 건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무조건 죄는 짓게 돼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현상계 존재할 수는 없어요. 아미타불이 지금 만약에요, 열반에 드셨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극락에 계시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현상계는. 왜? 현상계는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세계가 현상계예요. 절대계는 반드시 그러한 세계가 절대계고요. 현상계의 속성은요, 무상고 무아가 속성이라 현상계는 아무리 부처라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현상계 안에 존재한다. 아이디 가지고 이 사이버 세계에 접속했다는 순간 사이버 세계의 속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체성을 가지면 안 돼요. 개체성을 아예 안 가졌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개체성을 가지면서 중생구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해버리면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결국 아래아식의 전지전능으로 모든 걸 설명할 거면 애초에 근본 무명은 뭐하러 들먹였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냥 전지전능의 힘으로 만들어졌는데 잘못 쓰면 죄요. 육바라밀에 맞게 쓰면 그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지. 뭐하러 어렵게 극복하고 다시 또 개체성 갖고 또 등장하느냐는 거죠.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이 사람들의 논리, 이분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저만 하니까 낯서실 수 있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요, 이거를 그냥 진리로 알고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비판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저는 비판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신앙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처되고 싶어서 이걸 팁으로 삼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가 이거 지도가 좀 이상해 보이면 저는 바로 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지도 이상한데? 내가 한 마음을 닦아온 결과물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본인 앞말, 뒷말이 다르다. 그러면 이 지도는 심각하게 의심해 보고 취할 것만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지도대로 저는 갈 거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도 연구가들은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지도 너무 아름답게 나왔다. 여기에 만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 아름다워 그 지도 갖고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나. 길 없음에 독달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인 겁니다. 비판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지도 가지고 우린 가고 저만 갈 게 아니라 제가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전지전능의 힘이 있어서 성불하여 모든 생멸상을 떠나더라도 삼계 안에 보신과 화신, 개체적 존재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놔두며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대승기신론의 입장이다. 일단 대승기신론 입장은 존중해 줘야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가 지니는 청정한 심체는 팔식의 세 가지 모습 중 부처의 팔식인 집지식에 해당된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부처의 경지에서도 팔식이 존재한다는 건 여전히 개별 중생의 성취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개체성이 소멸된 존재라고 부처를 얘기하더라도요. 그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닦은 개체 성취
한 에고의 그 노력이 이미 아래아식에 저장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좀 애매하죠. 개체성을 소멸한 존재인데 개체성이 닦은 그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내가 닦은 그 업을 내가 향유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업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미 개체성이 그걸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요상한 소리 같지만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개별 중생의 성취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근본 무명을 타파하여 개체성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불지가 된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존재하고요.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의 전지전능은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하나 온전한 구현은 개별 중생의 구경각의 성취와 그 보존에 의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래아식의 항존, 영원한 그 존재성은 개체성의 타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아래아식이 계속 존재하면서 그한 개체가 닦았던 노력.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한 개체가 이 노력을 해서 이걸 다 지웠다고 하죠, 만약에. 개체성을 다 지운 노력이 아래아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계속해서 부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로 못 존재하는데 저는 부처가 될수 있는 이유는 제 노력의 결과물을 제가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부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개체성이 아예 없다면 그 존재는 일단 성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성이 있으니까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하고 부처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석가모니 불은 석가모니라는 개체가 노린 그동안 쌓아 올린 공부의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불성이라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개체성의 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한 개체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공의 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요, 다시 때가 끼어서 떨어질 겁니다. 다시 중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래아식 상태에서는요, 계속 업을 보존해 줘야 돼요. 이게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를 인도 힌두교에서는 이걸 정확히 알아요. 힌두교에서는 요가 수트라를 보시면, 요가 수트라 제 강의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아래아식까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아래아식을 없애야 돼요. 아래아식이 살아있으면 업이 보존돼 있다가 아래아식이 갖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힘 때문에 다시 개체성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시 개체성 나타날까 봐 아래아식까지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힌두교에 또 모순이 빠집니다. 힌두교도. 이거 요가수트라 강의 때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전생 같죠? 저도 그 시절이 전생 같은데 생생히 기억나는 게요 얘기 해드렸어요.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모순에 빠져요. 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자. 힌두교에서 이게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요, 어떠한 개체성이 없어요. 아트만이 그대로 브라만이고, 아트만의 밖에 이한 단계 낮은 에너지 때 의식이, 부띠 의식이 여기가 전지전능이에요. 이 부띠 의식이 불교에서는 아래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손안 오는 거예요. 우리 고차원 의식 안에서 이 부띠의 업이 저장돼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아식인 거예요, 진짜로. 여기 업이 저장됩니다. 업이 저장되는 이 부띠가 살아있으면 이 업력 때문에 다시 현상계 나타나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힘과 이 업력 때문에 좋은 업도 여기 저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체의 업을 버렸다고 하는 그 업도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그 업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업을 저장하고 있는 부띠가 도움이 되면서도 이걸 날려버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현상계에 접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띠가 현상계의 창조주 자리거든요. 창조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래아식을 갖고 있으면 다시 창조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래아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있어야 업을 보존하고 있어야 현상계 접속해서 중생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순이 그 업은 벌써 개인의 업이라는 게 모순이고 불교가 갖고 있는 모순은 힌두교가 갖고 있는 모순은 이 아래아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트만만 남겠죠. 아트만만 나오면 공부했다는 업이 없죠. 그럼 아트만은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성자가 되는 과정에서 닦은 업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업이 다시 현상계로 날 이끈다는 이유로 업을 없애자고 하면 순수 아트만만 남는데 요가 수트라 기본 입장이
원래 아트만만 있다 타락해서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타락해서 중생이 됐다는 건데 아트만만 남아있으면 다시 타락해버리겠죠. 잡아주는 업이 없으니까. 그 모순이고. 대승은 그 업이 남아있어야 보살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업은 내가 닦은 업이지 남이 닦은 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개체성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나타날 때도 내 개체성을 가지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불해서 개체성을 다 지웠더라도 다시 나타날 때 아미타불로 나타나서 내가 식겁전에는 말이야 뭐 했고 말이야 뭐,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이걸 개체성의 타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 이런 얘기 한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지합니다. 이거 아래아식 없애 말어 하는 입장에선 진지해요. 제 결론은 뭐냐? 화엄경이다. 이런 소리 다 이거 없앨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개체성. 아래아식의 창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없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주랑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아식의 창조성이 근본 무명이에요. 근본 무명 여러분 못 없애요. 이거 못 없애요. 없앤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미타불 다 자기 과거 전생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무슨 개체성을 없애요. 개체성 없앴던 적이 없어요. 이분들의 논리 이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없애야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지르면 이렇게 됩니다. 글로 배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 잘한다는 설명 잘하는데 그 넘어서는 글로 배운 그러니까 다 글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명한 부분 설명할 때는 눈이 막 빛나는데요. 이제 그 추론할 때는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의 영역을 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해도 모순에 빠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화엄경식 답이 최고예요. 유마경식 답 그냥 껴안고 가는 거예요. 아래아식의 창조성 때문에 이 오염된 마음 못 없애요. 오염된 마음 속에서 이 또한 아래아식의 작용인 줄 알고 그냥 욕심보다 양심 51% 해서 그냥 쓰고 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상의 논의는 다 무익한 논의입니다. 제가 책임지니까 나중에 뭐 책임진다고 해놓고 여기 지옥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뭐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지옥에서 만나 다시 연구해보죠. 아무튼 그때 돌을 던지세요 저한테. 자 지금 던지지 마시고 그때 지옥 가서 만났을 때 돌을 던지십시오. 자, 모순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절 설명 잘 이해되실 수 있어요. 대승기신론에는 한마음의 전지전능은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하나 온전한 구현이 개별 중생의 구경각 성취와 그 보존에 의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데 아래아식의 항조는 개체성의 타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성불한 부처가 다시 개체성을 지닌 채 보신과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그 주장 그리고 3계 안에 더구나 새 구경천에 거주하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모순점이 보인다. 화엄경은 이걸 아주 쉽게 타파해버립니다. 보살 중에 중생성이 남아있는 십지보살이 3계 새 구경천의 왕이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이 양반이 현상계 안에서는 부처야라고 부처의 직책을 수여받습니다. 실제로 관정받고 부처들한테 관정... 그 비로자나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아닌 거죠 이미 부처들한테 관정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관정이라는 게 머리에다가 정수리에 물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기 유대인들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화엄경은 십지보살이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생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화엄경은. 그게 가장 현명한 대답인데 뒷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아 왜 거기서 끝내 스토리가 왜 그냥 깨끗이 중생성 버리고 끝냈으면 하는 그 욕심이 사족을 단 거예요. 화엄경에다가 사족을 단 게 지금 능가경 유식학 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건 사족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도를 오히려 그 훼손시키는 발상이에요. 이게 보살의 맛이 중생성이라는 것을 모르신 거예요. 이분들이. 자, 이런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힌두교는 완벽한 에고의 초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 저게 부띕니다. 불교의 팔식에 해당되는 순수한 마음까지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화엄경은 근본 문명을 타파하지 않은 십지보살을 궁극의 경지, 부처라고 봐버렸어요. 3계 안에서는 부처의 직위에 오른 존재라고 불러버립니다. 부처하고 끝내버렸어요, 스토리를.
요걸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뒤에 학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떠세요? 그 이제 대충 아시겠죠? 제가 왜 막 대승기 신론 강의하면서 막 흥분하는지. 이건 어떤 철학도 이 모순을 해결 못합니다.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화엄경식 해설이 맞아요. 그냥 이거예요. 오온이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거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줄 알면 이걸 버릴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마음을 따른다면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고 일체 공이고 나 또한 공인 줄 알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승급을 하고 승단을 하시더라도 이게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공인데 더 잘 쓰려고 공부하시는 것뿐이에요. 이걸 버리려고가 아니라. 대승기 신호는 버리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대승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이 강의 듣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려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그 또라이 취급받아요. 여기서만 이런 얘기 하자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자체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감히 대승기 신론에다가 뭐 강의하면서 욕을 해대는 그런 강사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하는 거지 이게 그냥 그 제가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짓더라도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저 이게 어른들한테도 아무튼 지적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자, 이때 우리가 팔식의 세 가지 모습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유식학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유식학의 팔식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가지예요. 첫째, 장식. 장은 뭔가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숙식.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업을 갖고 있다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때에 달을 잇자 숙, 다른, 보세요. 어떤 업을 여러분이 지었죠. 도둑질을 했어요. 그 업을 아래아식 갖고 있다가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으로 여러분한테 갚아줘요. 그러니까 다르게 익히는 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익혔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돌려주는 식.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책임지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숙식은. 그 다음에 집지식. 집지식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같은 이름인데, 자, 이 뜻에서는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이렇게 구분한 건요, 내용을, 다른 내용을 담고 싶어서예요. 장식은요, 여러분, 칠지보살 이하, 칠지 이하입니다. 칠지 이하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식은 지금 뭐라고 부르면 돼요? 장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저는 이숙식인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칠지 이하는 장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도 이숙식인데, 이러지 마시고. 수명과 육체의 한계가 있는 생사인 욕계의 생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분단생사. 분이 나눌 분자죠.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은 형체 단자예요. 육체가 덩어리가 딱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못 바꾸죠. 그러면 분단생사예요. 지금 몸 못 바꾸고 이 몸에 수명이 한계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단생사입니다. 분단생사의 그 이 주체를 장식이라고 그래요. 아집이 작용하는 범부나 보살의 업보입니다. 업보를 저장하는, 어려운 말 한번 할게요. 아의 집 장위. 그러니까 아집이죠. 아의 집. 자신을 사랑하는 그 집착 있죠. 거기에 저장되고 있는 위치. 그래서 요거는요, 아직 칠지 이하라는 건요, 사실은 칠지부터는 아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없는 건 팔지부터예요. 칠지는 약간의 노력을 가지고 아집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칠지는 아집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칠지 이하를 다 해서 아직 아집이 있을 때 에고의 집착이 강해서 이거는요. 여러분이 육바라밀 할 때 아집 때문에 육바라밀을 못하게 막아요. 아집이 막아요. 그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 여러분의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육바라밀 구현을 막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그 업보, 분단생사, 이때는요. 이 육체의 생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업을 저장하고 있을 때 팔식은, 팔식은 그냥 하나인데 칠지 이하의 팔식은 그냥 장식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자, 이거는 유식학 입장입니다. 선불교나 어디나 그냥 장식 그러면 사실 참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가지고 장식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칠식이 이 팔식이 칠지 이하 본부들은 이렇게 이런 아집이 많이 섞인 그 아집 속에서 나온 업보죠. 아집이 묻어있는 그 업들을 저장하고 있을 때는 아래아식도 같이 탁해지니까 아래아식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저장물들이 탁하니까 아래아식 이름을 장식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거고요. 선악과보이라는 건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팔지 이상은요. 팔지 이상은 일단 아집에서 벗어났죠. 늘 육바라밀도로만 살아갑니다. 육바라밀이 항상 51%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미세한 때는 있어요. 하지만 육바라밀이 양심이 늘 승리합니다. 그래서 팔지보살 이상은 그리고 불진 아직 아닌 걸로 개체성은 있는 존재. 개체성은 있지만 불진은 아닌 거예요. 불진은 아닌데 아집은 없는 상태. 이때의 업보는요 선만 있겠죠. 악이 없겠죠. 그래서 선악과보이라는 건 이름은 선악과보인데요. 선의 과보를 계속 수용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아래아식을 예, 이숙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의 변별력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냥 A, B, C 정도예요. 그 아래아식 이름을 A라고 부르고 이걸 B라고 부르자. 자, 그런데 내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래아식에는요, 선악이 다 들어있고요. 선악에 좋은 업, 나쁜 업 다 저장하고 있겠죠. 그런데 팔지 이상은요, 선업만 저장돼요. 악을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업을 다른 말로 하면 무루업입니다. 번뇌가 없는 업만 저장돼요. 그러니까 팔지보살 이상은요, 이제 무루보살이죠, 사실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미세한 거죠. 그 번뇌는 있어요. 미세한 번뇌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개체성이 있는 한은 여러분 미세한 번뇌 탐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랑은 구분하고요. 마지막 부처가 되면 어떨까요? 부처 때 아래아식은 어떻게 될까를 연구한 거예요. 유식학에서. 부처가 돼본 적도 없는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냥 부처가 되면 부처의 아래아식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연구하셨으면 이거 논문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부처란 하면서 이제 앞에 정보를 알면 추론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아 부처란 딱 추론한 내용이에요. 딱 부처란 부처가 그동안 성취한 모든 업력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아래아식이다. 팔식이 없다면 부처의 성취도 보존될 수 없다. 이게 유식학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제 말씀이. 팔식에서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보존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뭐랑 똑같냐면요. 게임 겁나 해서 만렙 찍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리셋돼가지고 아이템 다 날아가고. 딱 초보로 시작하면 돌아버리겠죠.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래아식이 업을 보존 안 해주면 여러분 오늘까지 공부한 거 싹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이브 안 되고 다 날린 거예요. 하루에 만렙 찍고 세이브 안 하고 잤다 일어났더니 어제 죽음을 몇 번 겪고 갔는데 임사체험을 하면서 갔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거예요. 부처는 이 식에 근거하여 전지전능을 일으킬 수 있고 근본 무명을 타파해버렸기 때문에 아집법집이 모두 없는 순수 진정한 무루업이죠. 아까 팔지 이상은 아주 무루는 아닌 게 그 번뇌가 있거든요. 미세한. 근데 여기는 진짜 무루업입니다. 그거를 상속집지. 그러니까 좋은 이 무루업만 계속 보존해가는 자리 이런 겁니다. 다 비슷해요. 결국 업 보존이라는 게 아래아식의 핵심이고요. 어떤 업을 보존하냐에 따라서 아래아식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집지식. 그냥 보존한다는 의미만 준 거예요. 좋은 업인데 보존만 한다. 이숙식은요. 선한 업을 많이 짓는데 부처가 되려면 그 선업의 과보를 계속 받아야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업이 자꾸 익어간다는 의미로 이숙식을 준 거고요. 부처는 이미 다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 좋은 업이 보존만 되면 되니까 집지식. 중생은 막 온갖 더러운 거 막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장식. 이 정도 느낌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데요. 통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업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집직이고 업은 항상 변해가게 돼 있고요. 이숙으로 부처라 하더라도 그 존재하면 어차피 이숙의 맛이 있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분들은 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거죠. 부처가 되면 완벽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자 이건 왜 딱 들으면 벌써 모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부처가 현상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상계 이원성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묘사된 부처는요 완벽한 모습이죠. 완벽한 존재는 현상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현상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순 속에서만 현상계는 굴러가요. 우리나라의 태극기 보세요. 음양의 모순이죠. 계속
양이 승하면 음이 후퇴했다가 음이 승하면 양이 후퇴했다가 서로 계속 모순을 일으키니까 현상계가 굴러가는 겁니다. 즉 화엄경은 왜 십지보살에서 끝냈냐? 십지보살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 경지라고 선언한 거예요. 모르니까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름이 나를 또 자극해서 진보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계속 진보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궁극의 경지라고 화엄경은 본 거고요. 유식학이나 대승 개신론은요,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안 맞냐면 현상계랑 안 맞아요. 현상계에서는요, 완벽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완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제일 완벽해지는 순간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다는 건요,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어야 됩니다. 완벽이라는 거. 그 자체가 완벽하면 정지예요. 숨도 쉴 수가 없죠. 숨 쉬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숨이 막히니까 쉰 거잖아요. 이거 불완전. 그전 상태가 불완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완전이란 없다는 건 움직이잖아요. 그 전이 완전했으면 왜 움직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에서 완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스포츠에서 완성이 있나요? 없어요. 완성은 더 실력이 나아질 수 없어야 완성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해보면 또 더 낫지. 그래서 지금 이 집지식이라는 말로 어떻게 억지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제 공부의 결과입니다. 이 집지식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애초에 인간의 이 선업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이 근본 종자를 집지에 보존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에만 해당돼요. 비로자나불은 현상계 안에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상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지. 거기는 완성된 자리라 현상계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선업을 다 갖고 있겠죠. 닦아서 가진 게 아니라 본래 갖고 있겠죠. 비로자나불에 해당되는 거를 자꾸 인간 부처한테 입히려고 하니까 옷이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자, 제대로 보는 법. 화엄경에도 똑같아요. 부처가 자꾸 등장해요. 그러면서 부처가 못 된대요. 말이 안 되죠. 화엄경 저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석가모니 불을 존중하면서 대승을 주장하려니까 생기는 모순들이에요. 석가모니를 안고 가려니까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엄경에서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비로자나불을 등장시켜요. 석가모니 얘기로 시작하지만 가보면 비로자나불이 이제 가장 화엄경에선 제일 교주로 등장합니다. 그 얘기 뭐냐? 인간 석가모니 불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부처 그러면 왜냐? 인간 석가모니 불은 벌써 일지부터 십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십지를 벗어난 부처를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요, 이건 제 주장만이 아닙니다. 화엄경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감명 있게 그 어떤 일본 학자분의 글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게 화엄경에 등장하는 모든 부처는 개체적 부처는 그냥 비로자나불이라고 봐야 한다. 요 말이 맞아요. 그냥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불처럼 개체화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처는 개체성을 다 초월한 뒤에도 다시 인간으로 또 오는구나 라고 오해한 거죠. 뒤 경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비로자나불만 부처고요. 사실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십지보살을 말하는 거고 십지보살이 현상계 안에서는 부처의 작용을 하니까 부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요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내용이요. 실제 똑같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제가 강의하면서도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나 좀 더 드리고 끝낼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제가 급한 진도는 다 나간 건가요? 예. 자. 예, 여기가 중생성이라고 할게요. 중생성이 갖고 있죠. 여기는 부처의 세계입니다. 예. 여기 중생성이 없는 부처는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왜? 비로자나불은 원래 법이에요. 진리 자체를 진리를 불법 승증해서 원래 법이에요. 법을 부처로 의인화한 게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 불교에서 불법 승중에서는 비로자로 법에 해당돼요. 그냥 진리. 부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주를 지배하고 있던 진리. 그래서 이 법이 비로자나불이고, 근데 이 대승에 오면은 법이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법을 불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불법 승중에서 불에 해당되는 존재가 비로자나불이자 또 법, 그 비로자나불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이 됐죠. 그러면 이 중생성을 가진 존재 중에 제일 부처도 그럼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분이 십지보살인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화엄경에서 불어 이분은 아직 부처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은데도 중생성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죠. 부처의 직책을 예. 부처의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수직위라고 그래요. 열애로서 직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그런 존재는 십지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십지보살. 애초에 그분들은 중생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겁전에 내가 말이야 뭐 뭔지 말이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들어가면 아까 칠지 이상은 아집이 없죠. 칠지 이상은 사실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합니다. 왜? 칠지부터는 불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칠지 이상은 사실 다 부처예요. 넓게 말하면. 이게 유식학에서도 인정합니다. 칠지 이상은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작용은 원만하지 않지만 본체는 얻었다. 부채로 봐야 된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팔지, 칠지 이상 이제 팔지 가면은 열애로 열애의 이론이 됐다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칠지 더 완벽하게는 팔지 이상은 자 칠지는 아까 칠지까지는 분단 생사라고 우리 육신에 윤회를 해야 되지만 칠지 넘어서 팔지가 되면요 변역 생사라고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존재로 의성신. 의성신을 얻어서 몸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존재하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육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중생계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이론입니다. 놀라울 만치 유사하지 않아요? 기독교랑?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시라면 중생성이라는 게 피와 살이에요. 이 혼육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성이. 그런데 이 중생성 가진 중에 제일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자예요. 비로자나불은 성부고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성부랑 성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면서도 이분, 성부가 하나님이면요. 하나님 뜻 제일 그대로 사신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십지보살 이런 예수님은 기독교시로 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십지보살로 보고 저는 아미타불로 봐요. 같이 봐요. 다 십지보살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게 십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개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성부랑 동일시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띄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로고스요. 그건 예수님의 법신이지 예수님의 이런 영혼육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자로서 예수님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본 모습은 법신 불은 다 우리도 비로자나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분도 본래 로고스예요. 피와 살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됐지 하고 원망하는 철학도 가능한데 오케이 피와 살이 생겼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지보살 이상인 거죠. 성경대로라면 십지보살인 거죠. 그래서 불어 내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이걸 또 제자들이 듣고 성부 하나님이 불어 그냥 말씀이 육신화됐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하고 계신데 사도들은 계속 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석가모니불을 대승불교 왔을 때 법신으로 높여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려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법신이 비로자나 보니까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불처럼 높여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꾸 로고스로 몰고 가는 현상이랑 똑같아요. 근데 실상을 봅시다. 석가모니불이건 아미타불이건 다 중생성을 갖고 있는 인간 중에 극치에 이른 인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부처라고 하느냐? 불성대로 사니까 부처예요. 우리는 왜 중생이냐? 중생성대로만 사니까 중생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찰나라도 육바라밀를 구현해버리면 그 순간은 부처인 거예요. 찰나 부처. 그게 보살인 거예요. 찰나 부처인 존재가 부처와 중생성이 합작을 한 거죠. 그러니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보살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늘 부처고 늘 중생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늘 보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짓이든 뭐든지 하고 사세요. 욕망대로. 보살도 핵심이 뭡니까? 중생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도를 전하는 게
모든 보살도 핵심입니다. 화엄경, 유마경 다 그 얘기만 나와요. 중생이 의욕하는 것, 즐기는 바를 따라서 중생을 인도해 준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바를 따라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 뭐 나를 못 박아야겠다, 박아라. 이건 너네가 꼭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니네 마음 편하면 박아라 이거예요. 그냥 이게 전형적인 보살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을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날 잡아라. 이 양 잡을 거면 나 잡아라. 뭐 딴 사람 잡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날 잡아라.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날 잡아라. 대속 제사? 그럼 내가 드려주마. 내가 희생물이다. 아예 제시하고 그 제자들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나를 잡을 것이다, 나중에. 한번 잡아라, 니네들. 그게 뭐냐? 중생원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온다면 그래라. 또 아픈 사람 만났는데 본래 죄가 없어요. 근데 죄 받아서 아프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 붙잡고 법권 가르치고 뭐 죄가 본래 공안이라 이런 얘기 다 부질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또 괴롭고 그 뒤에 내가 지은 죄로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러면 가서 그냥 예수님 딱 한마디 해주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이에요. 그분 붙잡고 죄가 있네 없네 뭐 누가 지은 죄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이에요. 우리 안에 본래 성령이 있네 없네 따져봤자 예수님이 가서 성령이 있다고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대 안에 본래 성령이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통합니다. 에라, 성령 받아라. 끝냈어요, 그걸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령 받아라. 날 잡아 죽여라. 자, 이 세 마디는 보살, 전형적인 보살의 방편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그걸 원하면 내가 해주마. 대신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아무튼 성령 받으면 그만인 거고, 죄 사했다고 믿으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나 잡아 제사 지내고, 와 이제 우리 구원 받는다, 영생 이제 우리도 얻을 수 있나 보다 믿으면 좋은 거죠. 보살은 그냥 그거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온 거예요. 와서 해주고 간 거예요. 이게 불교 화엄경이랑 이런 책이랑 놀라울이 많지 똑같습니다. 대승기신론이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 유마경, 신약성서는요 함께 공부하시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냥 갖다 놓으면 합쳐져 버려요. 놀라운 얘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화엄경 십지보살 읽어드렸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중생이 닦고 닦고 닦아서 마지막 십지보살 등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관정, 세례를 줘요. 모든 비로자나, 거긴 다양한 부처들이 빛을 주는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성부, 비로자나불이 빛을 주는 거예요. 성부의 세례를 받고 관정을 빛으로 받아요. 빛의 세례를 받고 십지보살이 색구경천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삼계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수직위, 열애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중생 중에서는 이 양반이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칭호가 딱 떨어집니다. 보고 예수님 얘기랑 똑같지 않냐. 요한복음 때 제가 해드렸어요. 화엄경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다 해드립니다. 나중에 유마경 할 때 또 몰아서 해드릴게요. 그때 다시. 유마경 할 때 또 성경과 또 비교해가면서 해드리. 재밌으시죠? 저는 유교, 기독교, 대승불교, 또 우리의 홍익인간 철학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 이 보살들이 각계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우주에서? 아니에요. 저 위에 여기 가면 북극성이거든요. 색구경천이 북극성이에요. 여기 가면요. 보살들 소굴이에요. 보살들이 우글거리다가 야 이번에 지구 누가 갈래? 그래서 내가 가볼게 해서 아 거기 엄청 사바세계인데 그래서 잘해라 하고 가서 하고 오면 다음 사람 또 와서 하고 한 번 온 사람이 또 와서 하고 이 종교 교주가 다른 종교 교주로 또 와서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끼리 싸워요. 이건 전쟁이다 하고 코미디죠. 들어가 보면 그 보살이 그 보살이에요. 보살들은 협업하지 각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를 놓는 거예요. 인류 카르마를 바꾸기 위해서 보살들이 계속 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십자가 하고 올게. 그럼 다음 보살이 와서 또 이렇게 계속 수를 나가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보살은 협업하는 거지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 플레이는 보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불경 펼치면 불보살들이 우주에서 막 우글거리고 몰려다니면서 같이 설법 듣고 같이 등장하는 게요. 우주에는 보살 대연합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 이 기독교에서 천사가 보살입니다.
거기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보세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보여요. 자, 불교 같으면 오랜 세월 닦아서 되죠. 기독교인들이 윤회 개념 빼고 보세요. 그럼 기독교가 이해가 돼요.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십지보살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회 개념이 없이 보니까 천사들을 볼 때 그분들이 보살이라는 게 안 보여요. 이 양반들은 닦아서 그 자리 간 걸 모르고 하느님이 이 사람은 그냥 천사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다 보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돌아가시면 이 중에 몇은 천사 될 겁니다.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 하나님 도와서 부처님 도와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또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보살들이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있는데 중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는데 사람들은 다 따로 받아서 따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로 딱 소식 받으면 불교 거랑 합쳐봐야 되는데 합쳐보라고 양쪽으로 소식이 온 건데 숨기고 따로 봅니다. 불교는 이런 거 모를 거야 하면서 또 불교는 기독교는 이런 맛 모를 거야.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왜곡이 계속 일어나. 까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천사고 보살이고 이 우주는 부처님, 예수님, 그러니까 보살이 천사고 부처가 성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보살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다 보살이죠. 사도가 보살. 천사니 뭐니 결국 사도죠. 하나님의 사도가 보살이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가 되시고 먼저 불자죠. 성도가 되셔서 더 공부해서 사도가 되시고 보살이 되시고 공부해서 끝에 가면 저 성자, 부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공부하시면 종교의 벽도 넘어서고 여러분이 갈 길이 분명해져서 좋으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